치크포 요리 이야기 기차가 출발합니다. 뿌뿌. 30과 이웃을 사랑해요. 10계명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나오나요? 10계명을 따라 살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단다. 아빠, 엄마 말씀에 네네! 순종해요. 친구를 미워하지 않아요. 거짓말은 안 돼요. 욕심을 버려요. 사랑해, 내가 도와줄게.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. 10계명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해져요. 30과 이웃을 사랑해요.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세요. 10계명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. 엄마 아빠 말씀에 네네 순종해요. 친구를 미워하지 않아요. 거짓말은 안 돼요. 욕심을 버려요. 사랑해, 내가 도와줄게.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. 우리 부모님 말씀에 내내 순종하는 친구, 다른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의 모습을 스티커로 붙여볼게요. 이웃을 사랑할 때 나는 행복해요. 10계명을 지킬 때 나는 행복해요. 두 귀를 쫑긋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보아요.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.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. 아멘. 예쁜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. 하나님 아버지, 우리 아이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기도 다 잡아.